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서 문자에만 붙들려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거라고 단정한 입장에서 성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인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 문자의 참뜻을 파악하기 위해 종래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각도에서 성서를 상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에 대해서 성서 기록과 원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서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고난을 받으며 또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서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높은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믿고 모시고 따르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도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지상에 육신을 두고 탄생하시게 되면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믿고 있는 성도들은 오시는 재림 주님을 이단자로 보게 되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구는 지상에 육신을 쓰고 재림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신다면 모든 성도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육신을 쓰고 다시 오시게 된다면 기독교 신자들도 유대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말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신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구도 예수님이 지상 탄생을 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지만 구름 타고 오실 거라고 믿고 있는 신도들은 지상에 재림하는 주님을 불신하게 되어 모처럼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되리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22절을 보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재림하시게 된다면 누구나 다 같이 그를 볼 수 있기에 보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육신을 쓰고 탄생을 하시게 되면 그날의 인자의 날은 오는 것이지만 구름을 타시 오시라고 믿고 있는 신도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메시아로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자의 날은 왔을 때 그날을 그날로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부활론을 보면 말세에 이르면은 어느 정도 10년 기준이 되어지면 너는 주라는 계시를 받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피조세계의 주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입장을 보겠다는 뜻이며 두 번째로 각자의 사명 분야에서 재림 주님을 위하여 대신 사명자로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재림주라고 잘못 알고 행동하게 되면 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의 미혹에 빠질 것을 염려하셔서 주셨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24절을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 때에는 교통과 통신기관이 발달하여 재림에 관한 소식이 번개불같이 빠르게 동서간에 왕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원리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천국을 복귀하여 인류의 참 부모가 되시고 그날의 왕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장차 재림하셔서 이룰 것을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한 때에도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지상천국을 복귀하여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인류의 참 부모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상에 육신을 쓰고 재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속죄는 육신을 쓰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은 영적 구원뿐에서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유전되어 온 원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속죄하시어 육적 구원까지 완성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때에도 이 목적을 위하여 육신을 쓰고 재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논증한 모든 사실들을 입각하여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성구를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를 찌른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찌른 자는 로마 병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재림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재림을 보고자 하더라도 첫째 부활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은 청년 왕국이 이루어진 후에야 재림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를 찌른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핍박하는 자들을 일컫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스테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계에 계신 예수님께서 영체 그대로 재림하시게 된다면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볼 수 있겠지만 결코 각인이 다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인의 눈이 다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재림 주님께서 육신을 쓰고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육신을 쓰고 오신 재림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름도 무언가를 비유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름은 원래 지상의 더러운 물이 증발되어 정화되어 올라간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물은 타락한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중생되어 항상 그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독실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이나 고전을 보며 구름대처럼 모여든다 할 때 구름은 군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의미는 독실한 신도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상 탄생으로 재림하신다고 밝히셨더라면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막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위천한 가운데 메시아로 나타나셨으므로 아무리 위천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정도 영적 기준이 되어지면 제각기 재림주라고 자처하고 나서서 세상을 혼란 가운데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신앙 노정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장차 순교를 당할 것을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요한은 어떠느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일념으로 로마의 압정과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성신의 은혜에 감동되어 초대교회를 창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염원하면서 신앙이 정진하여 전 세계를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권으로 형성하여 재림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